귀여운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로바TV, 안녕하세요. 로바TV입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흡입력으로 새롭게 출시된 치어사 치우360S9 맥스를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유명 기업인 틴크웨어에서 정식 출시를 하게 되어 AS면에서도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수 매트가 보이는데요. 충전대 밑에 깔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가장 앞에 있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여분의 물걸레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여분의 물걸레는 두 장이 들어있고요. 설명서는 사용 전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여분의 필터와 여분의 메인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메인 브러쉬는 옆이 분리가 가능해서 머리카락 제거에 용이할 것 같네요. 이제 박스를 치우면 주인공인 로봇 청소기를 살펴보기 전에 위에 있는 구성품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전대를 꺼내보겠습니다. 옆에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전대를 보면 깔끔하고 이쁘네요. 긴 면을 열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댑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도 화이트 색상이 깔끔하네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충전대는 뒷면을 열어서 어댑터를 연결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댑터 밑에는 여분의 사이드 브러쉬가 두 개나 들어있네요. 사이드 브러쉬를 한 개만 장착하기 때문에 충분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물걸레 판과 물걸레 한 개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걸레는 간편하게 탈 부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론 리모컨이 구성되어 있네요. 건전지도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설명서도 같이 들어있고요. 리뷰 2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인 로봇 청소기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범퍼 보호 스펀지를 먼저 빼주고 화이트 색상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범퍼도 잘 작동하고 버튼 쪽을 보면 앱 연동 설명과 버튼 설명 스티커가 붙어 있네요. 다음은 레이저 센서를 살펴볼 텐데요. 슬램명법의 초당 2080회 스캔으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옆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는 초음파 센서가 있고 뒤로 돌려보면 뒷면에는 스피커와 배기구 그리고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또 옆으로 돌리면 월 센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윗 커버를 열어보겠습니다. 귀여운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먼지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터는 미세먼지를 99.47% 차단해주는 헤파 필터 E11 등급이고요. 옆을 보면 청소 브러쉬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엉킨 머리카락 제거를 위해 홈 안에 칼날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물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개를 열어서 물을 넣으면 되고 옆으로 돌려보면 물걸레판으로 연결되는 출수구가 보이네요. 다시 장착해주고 놀아. 물통을 끼울 땐 출수구멍에 잘 맞춰서 끼워주세요. 다음은 뒤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브러쉬는 하나만 장착하는 제품이고 양쪽 바퀴 모두 잘 돌아가네요. 앞바퀴는 쏙 빠집니다. 다시 끼워주고 메인 브러쉬를 한번 보겠습니다. 커버를 먼저 빼주고 메인 브러쉬를 빼보면 옆을 뺄 수가 있어서 머리카락이나 털을 제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장착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청소를 중지합니다. 전원이 종료됩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충전 중입니다.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청소를 중지합니다. 충전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충전 중입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출시된 치고 360S9 맥스를 언박싱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리뷰 이터넷 기능 및 사용법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